할렐루야. 아, 이렇게 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격입니다. 아, 보잘것없는 참, 제 자신을 약간 좀 소개하자면, 저는 1974년 1월에 저희 부친께서 아르헨티나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제 나이 10살 때 부모님 따라 이민길을 걸었습니다. 46년 됐습니다, 한국 떠난 지. 46년 동안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셔서, 전 사실 이 남미에서 5년 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일 편한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리고 한국말, 스페니쉬하고 또 브라질에서도 좀 살아서 포르투기스도 합니다. 이 4개 국어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감동 받으실 것 없습니다. 4개국어 한다는 말은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한국어 수준은 한 초등학교 4학년 수준입니다. 제가 옛날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4학년 때 이민을 떠났기 때문에 제 언어 수준은 그 정도 돼서 제 설교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하고 싶어서 쉬운 게 아니라 그거밖에 수준이 안 돼서 쉬운 것입니다. 복음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힘들게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설교에 여러 가지 스타일 설교가 있죠. 뭐 강해 설교, 전 그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좀 약한 설교, 약해 설교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한 사람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다 하셨는데 뭔가 확실히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왠가 하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쉰 적이 없거든요. 집회 가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쉬어서 말하기 참 이게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건 처음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걸 막으려고 역사하는데 성령님의 은혜로 끝까지 그냥 목이 쉬고 완전히 목이 잠겨서 말 못할지라도 끝까지 전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참 부산에 어느 교회에 생전 처음으로 부산 사나이 두 명이 교회를 갔습니다. 한 청년은 그래도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에 잠깐 나갔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처음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 설교가 시편 23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와서 두 친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의문 나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 뭐냐고 물으니까 내가 아는 초장은 빨간 초장인데 푸른 초장이 뭐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닌 경력이 있는 친구가 좀 아는 척은 해야 되잖아요. 푸른 초장이라 그 와사비 아이가 그러더래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몰라서나 그렇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는 하고 이해도 하고 알기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둡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은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단지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려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주제를 참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믿으십니까? 전 이 주제를 보내면서 아, 이 한사람 교회에서 이 주제를 받고 시험 들지 않을까? 우리를 뭘로 알고 예수 믿는다고 묻는가? 미국에 유명한 미식 축구 코치가 있었습니다. 빈스 롬바르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항상 이 승리를 거의 보장하다시피 한
이 우리 한국의 옛날 히딩크 감독처럼 참으로 이 잘 못하는 이런 팀들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코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들어와서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풋볼 공을 들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훈련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입니다 라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입니다. 공인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선 우리가 항상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해야 합니다. 부흥회라 하는 것은요, 동네 사람 불러 모으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흥회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는 다시, 바이벌은 살린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마비된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망가진 것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부흥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결단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나에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제일 먼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의 가치관은 스펙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서 이 종교로서는 바리새인파에 들어가 있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받고 가말리엘이라는 이런 아주 유능한 학자에게서 교육을 받은 스펙으로 보자면은 누구에게 뒤떨어지도 않는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예수님을 전파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 하겠다고 각오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가치관들, 이 스펙들이요, 뭘로 여기냐 하면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 소중히 여기는 분 계세요? 어제 저녁 내가 비싼 음식 먹었다고 그 다음날 일 보시고선 아이고 아깝다 그러면서 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나중이나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의 스펙을 더 싸기 위한 하나의 뭐 방법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무언가 잘못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생겼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의 중요함은 누구에게도 뭐 이걸 이야기해도 다 이해되는 것입니다. 잘못 가면요, 우리가 천국행이 아니라 지옥행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ure. 새로운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도 닮아가야지 이만하면 됐어. 여러분, 우리가 퇴보한다 그러죠. 뒤로 이게 계속 안 좋아지는 것. 무엇을 퇴보라 이야기하느냐.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난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제 직분이 이런 직분이니 최고까지 왔어. 여기부터 퇴보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성은요, 아래로 내려가는 영성이 돼야 돼요. 항상 섬기려는 종의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때는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다가 장로님 되고 나니까 나 화장실 더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피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가라. 우리는요, 오고 가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주님께 불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끼칠 영향력은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해야죠. 교회에서 잘하는 건 여기는 무엇과 같은 곳인가 하면요, 논산 훈련소와 같습니다. 여기서 훈련 잘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교회에서 섬겼으니 나 섬김 끝났어.
참으로 뭔가 모르시는 분이세요. 교회에서 섬김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그 섬김이 계속돼야 돼요. 교회 가서 다 섬기고 났더니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 못하겠어, 힘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시작은요,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발견하느냐 예수님을 버리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빛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속화되어 가요.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유혹에, 아직도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며 우리가 참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에 소금되는 것이 무엇인가. 요즘 교계를 보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줘요. 요즘 교회 괜찮냐고, 교회 요즘 조용하냐고 걱정해 줘요. 참으로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아주 가운데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회개운동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면, 새로운 다짐이 없다고 하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에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버리느냐 결정돼요. 미국의 우리 2세, 3세들, 우리 자녀들이죠, 이민자들의 자녀들이요, 통계에 의하면은 대학교 졸업하면 90%가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버려요.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자랐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90%, 80%에서 90%가 교회를 떠났는데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교회에 대한 실망이 커요. 항상 교회 가면은 싸우는 모습만 본 거예요. 싸우는 모습만 봐서 참 교회가 왜 이런 곳인가, 그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애들이 막, 어린아이들이 싸워서 너네들 왜 이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우리 싸우는 거 아니라고, 교회 놀이 하는 거라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리고 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님의 신앙에 대한 이중인격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난 저런 하나님 안 믿겠다, 주일날 거룩하던 부모님이 월요일부터는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꼭 이 종교 채널 주일날 틀었다가 월요일부터는 그냥 세속 채널 트는 것과 같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실망한 거예요. 난 저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 좀 더 나누겠지만 제가 사실 영어가 편해서 한 20년은 영어 목회했습니다. 2세들과 함께 목회했어요. 지난 12년은 1세 목회했습니다. 왜냐하면 1세가 변해야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1세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한국말 편하게 하죠. 12년 전에 처음 한어 목회할 때는요, 제가 한번 설교하고 나면 속옷까지 다 젖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전 찾아가면서, 이게 한국 그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언어뿐만 아니라 이 정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서는요, 영어에 번역 단어도 없어요. 그 정서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가, 뭐 컬처리라고, 뭐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정서, 뭐 영어로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요. 뭐 정서, 뭐 그 뭔지, 뭐 중국말 같기도 하고, 그건 없어요. 근데 정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틀.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이게 우리의 정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제가 장로님한테 말했죠. 뭐 장로님, 저에게 간단하게 정서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1 더하기 1은 2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면 그게 우리 정서입니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게.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가 만나지 못하는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참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주일학교를 원하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데리고 있으면서 뭘 가르치겠어요? 참된 주일학교 선생님은요, 부모님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교육을 시킬 때에 회당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영성이 결정됩니다. 세상엔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죠. 우리 믿음에도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진품이 아니라 솔직하기 때문에 진품입니다. 예배자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정한 우리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증된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조금 많습니다. 아이가 여섯이에요. 많죠? 예. 왜 이렇게 아이가 많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 잘 안 돼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아이는 엄마 배 타고 오게 하시고 다섯째, 여섯째는 우리 비행기로 보내주셨습니다. 입양합니다. 이제 8월이면 한 아이가 더 와요. 일곱이 돼요, 아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제가 이래 봬도 미국에서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런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면서 또 이게 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도, 대책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게 자기들도 결혼 빨리 하고 싶대요. 엄마 아빠 보니까 부럽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엄마 아빠의 주님을 나도 만나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간증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솔직하기 때문에, 진정된 나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체면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뭘로 자꾸 마스크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대로 솔직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는 것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진짜로 승리할 수 있을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아, 참 내가 기독교인으로 세상에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냐 죽으냐 이 결정되는데, 내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 보니까 기독교의 정신으로 참으로 새로운 목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사는 것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 아셨습니까? 믿는 자들은요, 손해보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손해는 누구의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면 누군가 축복을 받잖아요. 내가 지갑을 도둑 맞았다, 누군가 복 받았잖아요. 한번 아내와 오랜만에 여행을 하면서 잠깐 커피를 사러 들어간 사이에 도둑이 이제 유리창을 깨고 차 안에 있는 아내의 가방을 훔쳐갔습니다. 나왔는데 아내가 너무 막 그냥 막 화도 나고 막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도둑 맞았다고. 그래서 여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고. 항상 내가 설교할 때 기독교인들은 손해볼 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손해봤지만 우리가 감사할 일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 도둑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유리창 깨고 가방을 훔쳐갔겠냐고. 그런데 훔쳐갔는데 가방만 훔친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그날따라 현찰 300불이 그 안에, 보통 현찰을 안 갖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또 현찰을 300불을 넣어놨대요. 더 속상해하는데 300불이 있으니 그 사람 얼마나 기분 좋았겠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쳐다보면서 안 웃기대요. 바로 옆에 보니까 세차장이 있어요. 세차장에 가서 깨진 유리 다 그냥 백큐만, 멀리 안 가고 옆에 있으니 얼마나 좋냐고. 바로 옆에 보니까 홈디포라고 그 철물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냥 그 비닐로 두꺼운 거 그 사갖고선 테이프로 해갖고 붙였어요.
이런 거 언제 경험해 보겠냐고. 그럼 막 달리니까 이게 막 흔들려서 소리가 나는 거야. 이런 소리 평생에 처음 들어볼 거라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아내한테 가방 하나 고르라고. 여기서 최고의 감사가 있다고. 능력 있는 남편 둬서 잃어버린 가방 금방 사줄 수 있는 남편을 뒀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조건을 찾기 시작하면요, 그 사건이 나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헨리, 매튜 헨리라는 이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 그분이 지갑을 도둑 맞았는데 몇 가지 감사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갑은 도둑 맞았지만 전부를 도둑 맞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내가 도둑질을 당하였어도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 일을 찾기 시작하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손해본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누군가 축복받았구나. 어머니들이요, 손해봐야지만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엄마가 나 너무 손해보고 살고 있어, 나 밥하는 거 억울해, 나 이제 더 안 할래, 나 그런 손해 안 봐, 왜 믿지는 장사 못하러 해 하면요, 가족 굶습니다. 부모님의 손해가 자녀들에게 축복이 돼요. 나의 손해가 누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런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손해보면서 사는 이런 우리의 인생 참으로 가능한 것인가. 제가 한 번은 그 미국 알라스카라는 곳에 집회를 갔습니다. 미국 제일 그 꼭대기에 캐나다 지나서 있는 미국 땅입니다. 거기 가면은요, 이 그 볼거리가 참 많아요. 근데 거기에 그 여름에 갔는데 이 연어가 이제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닷가로 나가서 살다가 이제 죽을 때 되면은 다시 민물로 돌아와서 알 낳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연어들이 돌아오는 때였어요. 바다에 살다가 민물로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참 어떻게 민물고기가 바닷가에 살 수 있을까? 민물고기를 바다에 던져놓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바닷고기를 민물에 던져놓으면 죽습니다. 근데 연어는요, 안 죽더라고요. 그냥 바닷가에 나가서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한평생 살고 다시 민물로 돌아와서 거기서 알 낳고 죽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물었더니 이 신장과 아가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염분을 신장에서 처리하여 아가리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 주어졌는데 참으로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린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말씀, 이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시고 첫 번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하면 너희들은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고 하면, 복된 삶이 주어졌다고 하면 복된 삶은요, 복된 사람은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내가 그냥 지니고 있으면 썩습니다. 복의 저수지가 되면 안 돼요.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썩어가는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말씀하세요. 소금이 되라. 소금은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냉장고가 없을 때에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금에 절여 많은 그런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이것, 소금이요,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가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제가 뚱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 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이 염분이 얼만큼 필요한가? 소금이요, 2.7에서 3%의 소금이 우리 몸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건강이 유지된대요. 이것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면 이 몸이
이상이 온대요. 이 지구의 바다가 70%가 바다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바다를 신선하게 하는 것은요, 3%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3%의 염분이 있어야 싱싱하게 바다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썩음을 막기 위해서는요, 대다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교회 교인들만, 우리만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해도 한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요, 많지 않은 그 열두 제자가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 작은 소수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할 때에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 같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돼야 돼요. 왜 교계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고.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썩어져가는 세상이라고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썩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금입니다. 소금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요리 솜씨 좋다 해도 맛이 안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부를 맡으신 집사님 내외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젊은 분이신데 이 건강음식을 굉장히 아주 중요시 여기고, 항상 자기들의 자랑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소금 안 쓰고 음식을 한대요. 한번 저희들 학생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저희들에게 공급하셨는데,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제일 맛이 없는 음식 그날 먹었습니다. 와, 이걸 먹으라고 해놨는데 이거, 와, 이게 뭐 몸에 어디에 좋고 어떻게 좋고 소금은 독이라고 그러면서 뭐 이게 먹으라 그러는데, 간 친구들이 얼굴 쳐다보면서 야,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성의껏 차리셨는데, 그날 먹고 와서 그 다음에 다시 초대받을 때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람 보고 저 사람 맛이 갔어, 저 사람 맛이 갔어라는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저 사람 사랑구실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맛이 간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맛이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짭짤함을 유지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맛없는 것이 될 것인가. 참으로 우리가 소금 안 들어간 음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설렁탕에 소금 안 들어가면 그 뭐가 됩니까? 소금 안 들어간 김치는 배추죠. 소금 안 들어간 소금 구이는 그냥 구이에요. 소금 안 들어간 짠지는 뭐예요? 그냥 지예요. 뭐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맛을 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맛을 내고요, 용서의 맛을 내고, 인내의 맛을 내고, 충성의 맛을 내고, 헌신의 맛을 내고, 우리는 맛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맛소금이에요. 어디 가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맛보고, 야, 참 맛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서운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보면은 무서운 분들이 가끔 계세요. 사람들이 저기서 오면은 피해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peacemakers,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요, 우리가 가는 곳에 맛을 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은 평화가 있어야 돼요. 불화가 있는 곳에 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곳이 평안해져야 돼요. 한 사람 교회 보니까 참으로 이 평안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말씀을 접하는데도 아직도 조는 분이 안 계세요. 네. 전 항상 제가 설교할 때는 안 조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졸기 전에 끝내자. 네. 빨리 끝내기 원하시면 조는 척이라도 하시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소금통을 먼저 떠나야 돼요. 소금통에서 나가야 소금 역할을 하죠. 이 안은요, 소금통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요, 다 소금이신 분들이에요. 짭짤하신 분들이세요. 맛소금이세요. 그러나 이 소금의 역할은 이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맛을 내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가는 그곳에서, 맛을 잃어가는 곳에서, 썩어져가는 곳에서 썩는 걸 방지하며 맛을 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한번 살기 시작하면 재밌는지 몰라요. 참으로 가서 이 썩어져가는 곳에서 내가 뭘 어떻게 뭘 함으로써 이것이 썩는 것이 방지되고 이러는 것을 볼 때에 참 재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요즘 교회들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런 특수 무슨 이런 첩보원 모임처럼 돼버렸어요. 이 안에 와야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완전히 노출시키고 나가면서 우리의 정체를 다 이제 감춥니다. 다음 주 첩보원 모임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 누구도 내가 주님의 자녀인지 몰라요. 그러다 교회가 당신도 첩보원이었어? 어휴 반갑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를 아주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뭔가 틀리구나, 저 사람처럼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구나 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우리의 맛을 보며 야, 참 만나는 인생을 사는구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구나 라고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소금통을 떠나야 되고요, 녹아야 합니다. 녹아요. 소금이 녹아야죠. 나는 절대로 녹지 않겠어. 녹는다는 말은요, 우리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얻어지는 이런 삶이 아닙니다.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해가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이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내가 녹을 때에 누군가는 썩어짐에서 보호를 받고 누군가는 인생의 맛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끼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애 넷인데 왜 또 입양했냐 물으세요. 그냥 우스개 얘기로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얘기했다고 하지만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가 항상 마음에 이제 고아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에도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의 조건으로 우리 결혼하면 입양합니다 약속해 주세요 해서 그때야 뭐 제가 약속 안 하면 결혼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냥 오케이 했어요. 설마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정에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빨리빨리 주시더라고요. 그냥 뭐 5년 안에 아이 넷을 낳습니다. 무섭게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입양이란 말은 나오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넷째가 한 4살, 5살 되면서 아내가 이제 조금 좀 수월해지니까 입양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제가 이유를 댔죠. 첫째, 입양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우린 돈이 없다. 그때 2만 5천 불 들었습니다. 지금 한 16년 전이었어요. 2만 5천 불 드는데 은행 구좌에 2,500불도 없었어요. 그래서 돈 없어서 못한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았죠.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자동차가 필요해서 2만 5천불짜리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융자를 얻어서 사지 않냐고, 우리가 그냥 신용카드에 그냥 긁어서라도 하자고, 자동차보다도 소중한 생명인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참 이 부모의 그 이제 이 유전자가 참 중요한데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이 씨, 나쁜 씨면 어떡하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청년들과 사역하면서 좋은 집안에 좋은 씨앗을 받은 그 자녀들 가운데 막난이들 얼마나 많이 받냐고, 환경이 중요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할 말 없더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 아이 넷이 있는데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건 답이 없더라고. 답이 없어요.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아이들은 내 새끼고 여기는 남의 새끼인데
어떻게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게 마음의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 막 기도하는 가운데 답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루는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은아, 내 거라고 하는 그 내 아이 네 거냐? 물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청직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매니저라고.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집착에 있어서는요,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엄마들은요, 내가 고생해서 난 아이거든요. 내가 아파서 그냥 하늘이 노래지며 그 어려운 가운데 난 아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네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접하고 나니까, 야, 그렇구나. 이 아이들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아이들이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내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보내주실 생명의 선물들은 이 택배 방법만 틀리지, 이 아이들은 배 타고 왔고 이제 얘네들은 비행기 타고 올 아이들이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실 방법만 틀린 것이지 우리 가정에 보내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들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구나 해서 입양을 했습니다. 두 살 때 왔어요. 쭉 자라면서 얘가 한 8살 정도 되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는 공개 입양했습니다. 다 알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큰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많은 가정 가운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자기 너무 감사하대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 된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뭐 눈물이 핑 하면서, 야, 또 하자. 이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니까요, 야, 재밌더라고요. 이 입양이요, 이 전염성이 있고 또 이게 굉장히 이 하면은 또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영향력을 받아서 참으로 변하는 것을 볼 때에 또 하자 해서 그때 시작해서 두 번째 아이가 왔습니다. 지금 6살 때 왔어요. 6살 때 와서 지금 12살, 이제 내일 모레 생일입니다. 두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세상에 참으로 고아들이 많은데, 아, 목사님, 그래, 고아를 향한 그런 마음 가진 거 참 좋은데 참 이 고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한국에 보면은 이 미혼모 아이들이,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리가 저출산 국가여서 아이들 안 난다고 하지만요, 계속 증가하는 출산율은 미혼모 아이들은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이 한국의 입양법도 바뀌어서 해외로 내보내지도 못해요. 1년에 꼭 200명이면 멈춰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참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그 고아들이 많은데 참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해결책을요 내가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다른 아이들은 모르지만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이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저들에게 참으로 참된 영적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요즘 많이 쓰는 용어가 있죠. Missional Church, 선교적인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의 야망을,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큰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희생하며 헌신하시죠. 그들에게 많은 것 투자하시죠. 참으로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면요, 투자한 만큼 플러스 더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투자합니다.
여기 금융에 금융 그런 그 뭐 그래서 일하시는 분 계시면 투자하면 돌아오는 게 많아야 좋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투자 가치가 제일 없는 곳이 어딘가 하면 자녀들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어요. 어르신들께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투자한 만큼 돌아오냐고.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계속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이 투자한 것에 대한 후회를 언제 제일 먼저 느끼냐 하면 자녀들 결혼할 때입니다. 제가 주례를 많이 했어요. 양가 부모님들 앞에 앉아서 우십니다. 왜 우실까? 이 기쁜 날 보니까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날.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면서 이 뺏기는 기분. 성경에 보니까 한 남자와 여자와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 자녀들은 떠날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투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 내일과 모레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자녀들에게 우리가 투자하는 것 성공시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꼭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은요 실패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최고의 비극입니다.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타락의 길밖에 없어요. 돈 벌고 명예와 권력을 잡으면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그러면 완전히 죄의 길을 걷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우 이제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빛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짧게 한다 그러더니 오래 하네 뭐 그러죠. 오늘 주일 설교, 주일 예배 드리시고 또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세요. 와, 어떻게 저녁에까지 또 나올 이런. 저는 이 황 목사님의 이 목회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은 요즘 부흥에 잘 안 나오십니다. 그냥 붕붕붕 하다 그냥 발동 안 걸리고 끝났는데 이렇게 나오시게 한다는 건 대단한 목회자신데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해야죠. 우리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즘 세상 너무나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헨리 블랙비 목사님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쓴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세상이 세상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빛을 발해야 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빛을 만들어서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린 달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우리의 빛이 초생달이냐 보름달이냐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제대로 보게 돼요. 여러분 밤에 주무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주무신다면 잠 못 주무실 거예요. 막 침도 흘리고 눈곱도 막 생기고 머리가 광주리 같아서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불을 딱 켜고 보면은 놀라지 않습니까? 어휴 이게 누군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모습이 다릅니다. 다 보면은 어제 어떻게 잤길래 머리가 이렇게 그냥 피라미드처럼 서 있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빛이 나타나면 나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면 가까이 나올수록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설교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교인들 중에 아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참으로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만큼 은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께 오늘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아유 보통 그런 말씀 하시는 할머님이 아닌데
오늘 뭐에 그렇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가 너무 재밌었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었습니까? 심각한 설교였는데. 그랬더니 할머니, 아이고 입에 담기가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우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젖꼭지 속꼭지 막 그러셨잖아요. 젖꼭지 속꼭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집에 와서 원고를 한참 찾아 내가 언제 젖꼭지 속꼭지를 이야기했나 봤더니 이 적극적 소극적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재밌다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참된 모습,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신 그 말씀에 나도 죄인이구나,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빛에 가까이 나오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며 그 은혜를 받은 나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고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비춰서 그 빛을 세상에 비치는 것입니다.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린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비추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매번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있는 곳에 부흥의 영이 함께 따라옵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요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평양 대부흥 집회를 꼽잖아요. 거기에 부흥의 시작도 회개운동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도 아수자 스트리트 리바이벌이라고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은요 참으로 보면은 따뜻함이 있고 그곳에 행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는요 빛에 나오기 싫어합니다. 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요즘 보면 교회가 너무 깨끗해졌어요. 깨끗한 사람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깨끗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죄를 잘 감추고 다니면 누구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참으로 이 교회란 곳 구원의 방주라 불리우기도 하죠. 구원의 방주가요 때로는요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이 어떤 곳인가. 모든 동물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거기 뭐 코뿔소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뭐 낙타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교회가 안에가 시끄러운 건요 당연한 일입니다. 또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그 먹으면 싸야 되잖아요.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 안에 밖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통하여서 이루려는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전 이민 목회만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이민 목회 뭐 우리 황 목사님도 미국에서 목회하셨지만 이민 목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코끼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람이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코끼리를 울게 하면 상금을 주겠다. 다들 나와서 뭐 울리려고 많은 걸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민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코끼리 귀에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코끼리가 우냐고.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이민교회 목사님. 너 울래? 아니면 이민교회 목회할래? 그랬더니 울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민교회 목회가 힘듭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목회자가 좋은 목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세상에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목자가 됐다가 잡혀 먹힌다. 왜냐하면 교회 목자는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다 양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멧돼지도 있고 다 뭐 여러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되면 안 된대요. 목회를 잘하려면 타잔이 돼야 된대요. 타잔이. 아 하면은 동물 다 모을 수 있는 이런 뭐 타잔이 돼야 된대요. 이러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런 교회들 목회들 그렇지만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요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것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완전히 분별이 되고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력 가지고 사는 우리 한사랑교회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구에게 전도할 때 교회 다니십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요 조금 좀 부족한 2% 부족한 데가 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가 아니라 예수 믿으십니까? 이것이 옳은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복된 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제 복된 자의 삶에 있어서 너희들의 삶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썩은 것을 방지하며 세상에서 참으로 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맛을 내며 참으로 이 소금처럼 녹아서 내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월화 수요일 3일 동안 있죠. 새벽 기도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집회 다니는 중에 제일 아주 그 편하게 집회한 데가 하와이에서 보니까 저녁만 딱 한 번 하고 끝나서 참 좋았는데 여긴 새벽은 괜찮습니다. 새벽은 시차 때문에 새벽 3시면 일어나게 되니까 괜찮은데 이제 지금 제가 한참 자다가 지금 일어날 때가 거의 다가오는데 비몽사몽 간에 말씀 전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빠질 테니까요.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저도 끝까지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참석하겠다고 결단하시고 끝장을 봐야죠. 끝장을. 우리 마지막 장이 뭔지 봐야지 이 영화도요 그냥 여기저기만 봐서는 이게 스토리가 안 나옵니다. 드라마도 끝까지 다 봐야 스토리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귀를 기울이며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향한 말씀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의 삶이 이중적인 삶은 아니었는지 위선적인 삶은 아니었는지 주님,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내가 마스크를 쓰며 주일날 멋지게 보이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마스크로 바꿔 끼고 그냥 그럭저럭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주님 나에게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참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구원 헛되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며
새로 주어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신앙이, 나의 참으로 영성이 주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이런 영성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